진짜 오랜만에 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소개하고 좀 소감이 어떤가요? 안녕하세요. IG팀의 탑을 맡고 있는 듀크 이호상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팬분들에게 그래도 얼굴 잊혀지지 않게 이렇게 한 번쯤 보여줘서 기분이 좋네요. 중생은 어때요? 다 적응했는데 아직 언어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상황이 되게 덥잖아요. 그리고 또 음식 향도 되게 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문제 없는지. 밖에 안 돌아다니고 숙소에서만 지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추워서 더 걱정이네요. 최근에 IG가 연습하고 있잖아요.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? 그냥 원래부터 저희 팀 자체가 기복이 좀 심했었는데 요즘에 그 기복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습의 결과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 보니까 더 샤이 선수하고 번갈아가면서 나오던데 좀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어떤지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지. 더 샤이 선수는 좀 공격 많이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고 저는 그냥 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수비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1세트 때 네. 아무래도 1세트 때 제가 좀 발언을 먹고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저 때문이라 좀 더 슬프네요. 네, LCK 경기는 웬만하면은 챙겨보려고 했지만 다 챙겨보진 못하겠고 그래도 SKT나 KT, 롱주, 삼성 이렇게 강팀 경기는 최대한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 이 겉모습이라 해야 되나? 그 그냥 캐릭터 자체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스킬이 좀 멋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홍보. 네, 제 스킨은 일단 에코이고요. 네, 요즘 탑에서는 잘 못 쓰지만 그래도 미드에서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스킬이 굉장히 멋있거든요. 특히 W하고 궁이 많이 멋있어요. T1 마크도 나오고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경기를 뛰어서 에코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사용할 의향이 있고요. 에코가 그나마 미드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. 올 시즌 일단 서머 우승해서 롤드컵 직행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그 다음은 롤드컵 가서 우승해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이번 시즌 지금 3조별리그에서 3위를 하고 있는데 꼭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결승 진출하고 우승한 다음에 롤드컵 가서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.